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겨울비를 주시고 지금도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모든 우리 사람들 이 미끄러움과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감싸주시어서 험한 세상 육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잘 유지하여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로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일순간이오니 주여 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창념하고 또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태만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로 즉각 달려가 기도로 아뢰면서 영혼의 순결함과 또 신자됨을 홀이라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낙담과 죄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며 어떤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우리 주님의 품에서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마귀의 공격 또 그의 유혹이란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얼마나 예루살렘에 피해 있는 자들을 조롱합니까? 또 얼마나 그를 유혹합니까? 무섭게도 했다가 달콤하게 또 꾀기도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너 그렇게 하나님만 믿다간 죽어 얘기하죠. 동시에 내게로 오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또 랍사기에게 산헤립에게 자기 자신을 줘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함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달콤함을 누릴 새도 없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안전이요?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나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자, 이제 19장에서는 그 일에 대한 해결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앞절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기도 부탁합니까? 다들 바쁘실 텐데 여러분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영혼의 문제로 살고 죽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교육자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또 이렇게 남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르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위협을 하죠. 너희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말아라. 또 랍사게가 이렇게 외교술을 펼칩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모든 나라와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너희가 좀 다르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도 받았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랍사게에게 받은 그 편지를 딱 펼쳐봐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주님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아수르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나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15절 중반을 보세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 기도 제목으로 확 달려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물론 급할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문제 자체부터 드러내놓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마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장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 빵과 그저 밥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라고 알려줘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능하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큰 분인지를 고백하라고 가르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괴롭혀요, 물론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한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야 돼요. 온 우주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전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저는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내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다른 지체들의 문제들도 보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또 내 영혼의 문제로 깊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을 때, 그게 그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편지는 펼쳐놨어요. 그러나 나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의 할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주님 보세요. 편지 좀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욕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며 해석을 내린 것을 보세요. 18절 후반을 보세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보낸 편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눈에 보이는 멸망은 옳은 것이지만 그들이 그들의 신들, 다른 자들의 신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상이었으니까 뭐 이기고 자실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결론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아, 우리는 이 기도의 결론을 알잖아요. 뭐 애굽의 왕이 올라온다는 풍문도 들어요. 그러나 한 영을 주께서 사내립에게 보내서 퇴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죠. 이제 뭐 아스르 왕은 퇴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 안에서 죽임을 당해요. 두 아들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2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2년 동안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로 먹을 수 있게 되고 3년째 이제 농사한 것을 거둘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결론을 있게 한 통로가 되었던 기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주님께 외친 것을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건져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 동기가 뭐예요? 19절 후반을 보세요. 그리하시면 우리를 건져주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무작정 사랑하실 수는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 대한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으셨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진노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히스기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만국이 우리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 변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주님 같이 일하는 사람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육신의 질병 낫지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갈등이 처리되게 해주십시오. 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갈등이 해결되고 몸이 낫고 그 사람이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시선은 너무 짧아서 기도가 응답되면 오케이 끝 이렇게 여겨버리거든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정말 좋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 안 돼도, 잘 돼도, 흥해도, 아니면 쇠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 의식, 여러분 이 의식을 집념처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제가 오늘 이거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합니다. 이거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주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으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무 나의 본 위였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책임자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담이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에드워즈가 말했어요. 죄인이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존 파이퍼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주님이 최고로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노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대망해 왔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주님 저는 쇠해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저는 좋게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때 나를 비롯한 하나님 백성이 최고로 크게 대우받으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주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따라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내 문제, 내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간구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도 그 고난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욥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한번 마음을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9장 너무 크고 다뤄야 될 내용도 많지만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보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법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그 본을 통해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 줄 제대로 알고 고백하며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감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고통과 어려움 빨리 물러가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